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낯선 도시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지도를 가지고도 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 오랫동안 헤매게 되기 때문에 여간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도와 안내서를 가지고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생활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라면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반갑게 나가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의 교회는 오랜 신앙적 전통과 화려한 건물은 가지고 있으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므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형식화된 신앙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살았다나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전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란 사람이 올바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뜻뜻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고 전제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로 막힌 담을 흘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되어 주인의 버림을 자초하는 형식적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 숨쉬고 생동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의와 진리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복주시대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자원으로 평안과 기쁨과 희망과 확신과 지혜를 더해주십니다.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자원으로 건강과 활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주 안에서 심신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분냐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자원을 풍성하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생활의 부족함이 없도록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생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또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환영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의 보탬이 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받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날로 성장하고 확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의와 진리를 쫓아 삶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